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이 드라마는 지금 무대에 계신 두 분의 멜로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앞에 어떤 사건들이 휘몰아칠지 가져왔네요. 의사와 환자로 이제 김태현 씨와 만나게 되는데요. 석주는 죽은 아내와 같은 케이스의 병을 가진 현주를 만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팔자 끼라고 윤선현 씨가 요청하셔서요. 제가 팔자 끼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도 아이가 있는 엄마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현주처럼 오롯이 저만을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지 못할 것 같고 아이를 위해서 뭔가 엄마로서 좀 준비를 해놓고 가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을 빠듯하게 보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처음 작품 4부까지 읽어봤을 때 그냥 연기자로서 욕심이 나는 작품이었어요. 내가 좀 연기를 한번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뛰어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 또 대본 자체에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제가 느꼈을 때에는 어떤 일본 드라마의 느낌? 그런 뭔가 깔끔하고 이렇게 좀 정결한 그런 전개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서 이걸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